충주시가 수혜민들을 위한 임시주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음성군은 근로자들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역별 주요 소식 송국회 기자입니다. 충주시가 수혜민들을 위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3개동을 지원합니다. 조립주택은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 등을 입은 주거급과 삶이면에 오는 20일쯤 설치될 예정입니다. 충주시는 조립주택 지원 확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서 방 하나랑 주방 및 거실 있고 저 화장실 있고 면적 규모가 한 24제곱미터입니다. 이재민들이 더 추가로 요구사항 있으면 저희도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음성군이 폭염과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늘 군청 대회의실에서 재난안전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공공 민간 사업장의 감리단장과 현장 소장 등도 참석해 공사 현장 안전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음성군은 특히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휴게 시간과 안전 수칙 준수 등을 당부했습니다. 보훈군이 오는 9일부터 24일까지 2022년 기준 주요 소득 작물과 한우 실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재배 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대추와 사과, 감 재배 농가와 조사 표본으로 선정된 한우 사육 농가 1,400여 곳입니다. 보훈군은 이번 조사는 재배 면적과 총 생산량 등 최대 30개 항목에 대해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진행된다며 군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수립 등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